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여 의지 없어서 손 들어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 약속 잊지 말아주세요. 절대로 주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도 없고 틀림없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사도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 변화가 되는 그 순간, 매우 중요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네. 사도행전에서 세 번씩이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씩 걸쳐서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두 번씩 걸쳐서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고 싶어요. 이제 이미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으로 하여금 땅에 그냥 자빠져서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장님으로서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다마색에서 기다렸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다리며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다른 제사 하나를 주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싶어요.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회복되는 사울의 모습. 아니, 거듭나는 사울의 모습.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 사도 바울로 탄생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장님으로 만들었습니다. 눈 보이지 못하게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몇 번씩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눈이 보이지 않게끔 하는 그 모습들이 몇 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원수로서 이제 장님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눈 보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마음의 상태였거든요. 사울의 마음이 바로 장님의 상태였습니다. 참 아름다움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던 전혀 한 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님이 바로 사울의 참 영적 모습이었거든요. 그 영적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는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지극히 나쁜 주인입니다. 그의 종들을 장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자기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게끔 해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전혀 보지 않게끔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악한 주인입니까? 이 참된 앞길이 보이지 않는 모습 대해서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한 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 모습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장님이 눈을 뜨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대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대표적인 그들과 같은 바리새인이거든요. 그 장님인 바리새인들의 대표가 되는 사도 바울, 이제 저는 사울이었지만 여기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그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 주는 것이 눈이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눈을 보게 해줄 때 성령님 충만을 체험하게 되고 영적 눈도 뜨게 되어 육신과 영이 일치가 되는 육신도 눈이 보이고 영도 눈이 보이게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적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은혜의 충격으로 바로 주님을 섬기고자 결심하며 주님을 위하여 사형을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일단 우리의 눈이 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영적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충격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오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는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원수의 게임수로 눈이 감겨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대해서 선포를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의 영적 눈이 뜨게 된 것은 순전히 순수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찬양으로 더욱 변화가 되는 그 기본적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하여 너무나 당연히 여기게 되었다면은 그건 옛날 얘기고 거기 위에 내가 무엇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쌓아나간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 은혜를 떠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가장 기본적인 그 은혜를 먹고 마셔서 새로 눈을 뜨는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의 눈을 주셨습니다. 그 눈을 한국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눈에 불을 켜고 불을 켜고 영생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 우리가 일어나면은 자다가 깨면은 눈이 좀 부시지 않습니까? 일단 세수를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매일마다 발견하여 하루 종일 책임질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과 어려운 상황을 다스리며 이겨나아가는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눈이 뜨게 된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 우리 인정하지요. 그 이적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혹 하우스 교회에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저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하우스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열매가 보일 것 같고 그런데 거의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역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의 눈이 뜨게 해달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고 거기에 충격을 받아 변화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압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용받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생명을 바친 그런 사람들이 나올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울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변화의 간증들이 많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도 그렇게 해주시고 이미 뜨게 해주신 이 영적 눈을 일부러 감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주님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시옵니다.